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2강 렉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2번 같은 경우에 순서 문제였죠. 정답률 36%짜리 문제였는데, 글쎄요. 애들이 되게 좀 어려워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자,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죠. 22강. 자, 독해 기본 원리야. 제가 항상 하는 말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문제가 순서 문제인데, 그쵸. 순서 문제의 코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사 연결사 코드, 단수는 단수로 받고, 복수는 복수로 받는다. 뭐, 자주 얘기했던 것 같고요. 서치 조심하자. 그리고 연결사. 이건 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그리고 동사 관계가 반대가 아닐 때, 요런 것들. 그리고 중요 포인트도 제가 분명히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가면, 이게 이제 43쪽에 있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봤어. 그럼 중요한 게 이거야. We can 하고 끝났다는 거죠. We can. 그럼 물어볼게. 우리가 깡통이 이유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We can 하고 끝냈어. 그러면 can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왜 동사 원형이 없겠어요? 앞에 있는 동사랑 같으니까 뭐 했겠다? 생략이 됐겠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랐어야 돼? 그렇지. obtain이겠죠. 그러니까 we can obtain인데 앞에 동사 obtain이 있으니까 생략이 된걸 테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보였어야지 되죠? That is, 즉 다시 말해서. 그러면 that is가 환원이잖아. 그럼 우리가 분명히 배웠네. 환원은 뭐가 중요하다? 대상도 같아야 되고 동사 관계도 같아야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22번에서 sleep quality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토탈, 양으로 봤어.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 말 그대로 품질 쪽에 집중을 한다 하면서 이게 퀄리티가 그대로 일로 빠져나오는 거죠. 동사도 같고, 대상도 같고, 품질 쪽으로 우리가 잠을 좀 측정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퀄리티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갔던 거지. 그치?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렇게 됐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글을 읽었으면 당연히 퀄리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바이스 벌사야 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앞에 내용을 읽었으면, C 앞에 that is 다음에 그 내용을 읽었으면 품질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읽히는 거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혔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C를 읽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superior quality of sleep이야. 잠의 품질이 좋아. 그래서 이것이 짧은 시간 안에도 성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여기 읽어볼게. 즉, 다시 말해서, 잠이 좀더 슈퍼리어해. 잠의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면 이것은 더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고 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대요. 그럼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래요. 그럼 거꾸로는 전후 관계가 바뀐 것이니까. 그럼 말 그대로 짧게 자도 뭐할수 있다? 잠의 품질이 품질이 뭐하다? 높은 걸 성취할 수 있다. 품질이 좋은 걸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읽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품질이 좋으면 성취할 수 있다. 이해되셨지? 근데 it was a great idea with the exception that if anything we've discovered the opposite. 자, 정반대의 관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대요.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 정반대의 관계를 봤더니, 아이고, those that sleep will have deeper, higher quality sleep. 뭐래요? 아이고야. 더 많은 잠을 자는 애들이 더 깊고 또 높은 품질의 잠을 자더라는 거야. 그럼 뭐야? 정말 오래 잤더니, 길게 잤더니, 품질이 좋아지더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보세요. 이 C가 되게 중요했어. 즉, 다시 말해서, 뛰어난 품질의 잠을 갖고 있는 종들은 모든 걸 성취할 수 있어. 걔들이 더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모든 걸 성취할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야. 그럼 짧게 자도 품질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잠의 품질이. 근데 이게 이러한 exception, 예외를 제외하면 좋은 생각이긴 해. 있다 한들, 이런 예외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앞에 이러한 생각이 예외가 있는 생각이 돼버렸어. 왜? 우리가 뭘 발견했거든? 그 반대의 관계. 어떤 반대의 관계? 즉,
더 많이 잠을 자는 대상들이 실제로 deep higher quality sleep이 더 깊고 더 높은 품질의 잠을 자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 앞에선 짧게라도 품질이 좋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선 정말 더 많이 자는 즉 길게 잤더니 품질이 좋아지는 오히려 그 반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럼 당연한 건데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 이게 보였어야 돼요. These investigation, 이러한 연구 조사 관찰들. 그럼 중요한 게 이게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보고, 맞죠?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Web discovered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B라고 본다면 바로 이 A와 B를 This investigation으로 받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쵸? 근데 이 둘의 서로 간에 발견된 사실이 굉장히 모순됐다는 게 중요하잖아. 이게 되게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눈에 보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리고 여기에 스페시즈가 나오잖아. 이 스페시즈. 그 뒤에서도 뭐가 나와? 뒤에서도 those that에서 이 those가 나오잖아요. 이 도즈가 당연히 내가 글을 제대로 읽었으면 앞에 뭘 받아요? 스페셜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이 스페셜과 이 스페셜가 당연히 B의 이 all these spaces를 그대로 받고 있는 것도 눈에 보였으면 참 좋았을 테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쫙쫙쫙 맞아 떨어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두 개의 발견이 서로 상반되잖아. 상반되니까 여기서 뭐라고 대놓고 얘기해? 푸어하다. 끝.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뭔가 아직은 획득하지 못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수 있어? 없어? 알아낼 수 없으면 획득할 수 없어. 그래서 언젠가 미래에 obtain, 알아낼 수 있게 되면 그땐 지금의 C와 B에서 나왔던 메스트리가 풀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읽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의 CBA가 답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지시사 연결사 코드라는 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답은 찾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can 뒤에 뭐가 있었을까? 이걸 받는 게 이거겠네? 이렇게 쫙쫙쫙 내려올 수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한번 글을 읽어보죠. 풀땐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선생님처럼. 아, 선생님처럼 풀었습니다. 굿, 잘했다 이거죠. 지시사 연결사 받아가지고 풀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볼게요. There was a moment in research history when scientists wondered if the measure of choice, torometer of sleep, was the wrong way of looking at the cost of why sleep varies considered across species. Instead, they suspected that assessing sleep quality rather than quantity time would shed some light on the mystery 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자, 어떤 순간이 있었다? 연구에서, 연구의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궁금히 여겼던 순간이 있었어. 즉, 선택, 어떤 choice, 선택에 있어서의 measure, 측정치. 선택의 측정치. 즉, total minutes of sleep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걸 보는 순간, 잠의 전체 minutes래. 그럼 여러분이 그 뒤에 quantity, quality와 quantity를 보는 순간, 얘는 당연히 뭐와 같은 말이야? 양이겠죠. 전체 미니치니까 양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측정치로서 토탈 미니치를 선택을 했던 거야. 잠을 따질 때, 그때 잠을 우리가 뭘로 측정을 해야 되지 할때그 선택의 포인트를 처음에는 토탈 미니치인 quantity로 찾았던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즉, 어떤 순간이 있었다? 연구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선택의 측정치인 total measure of sleep인 양적인 부분이 자, wrong이라고 한게 중요하죠.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궁금이 여기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looking at the cost of why, 왜 잠이 very different로 보라 그랬죠? 의미적으로. 왜 잠이 그렇게 종마다 상당하게 다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루킹에 쳐다볼 때이 잠의 양적인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대신에 그랬어요. 그럼 대신에니까 이제는 양이 아닌 진로 가는 거죠. They suspect,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Suspect는 뭐라고? 이거 의심하다 아니야. 그냥 생각하다야.
아, 이거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줘야 되나? 나우트라고. 서스펙트.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둘다 사전을 찾으면 우리나라 사전에 의심하더라고 나와요. 근데 얘는 진짜 부정적으로 의심할 게 맞는데 얘는 아니야. 뭐냐면 이런 거라고. 다우트는 진짜 의심을 하는 거야. I doubted 내 선생님이 결혼했다. 그럼 선생님이 결혼했다? 다우트 의심스러워? 진짜 안한 거야. 아이, 무슨 짭소리야. 말도 안 돼. 부정적이야. 진짜 의심스러워. 안 했어. 이거라면. I suspected 내 선생님이 결혼했다? 그러면 선생님이 결혼했을까 봐 의심스러운 거야. 뉘앙스가 완전 달라. 그러니까 I suspected that의 대절 이하는 대절 이하일 것 같아서 의심스럽더라고. 그러면 결혼했을 것 같은데가 더 강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 단어를 처음에 배우실 때 제대로 배워야 돼. 이거 뭐야? 싱크랑 같다고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거든. 싱크. 그러면 대신에 그들은 양이 아닌 다른 데로 가야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때 they는 앞에 나온 사이언티스트겠지. 뭐 과학자들 복수로 나왔으니까. 그치? 얘들은 뭐라고 생각했어? 잠의 quality. rather than이 나오죠. quantity, time. 시간. total minutes라는 양보다 잠의 질을 assessing, 평가해보자. 이것이 아마 우 미스터리의 어떤 shadow item, 빛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라고 끝난 거야? quality를 보자. 질적인 면을 보자 하면서 그 다음, 즉 다시 말해서 질로 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질, 이걸 좋아요로 보자 이거잖아. 근데 시도 봤더니 질 좋아요잖아. 이거를 봤더니 아, 훌륭한 결과가 나왔대. 이런 식으로 읽은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볼게요. 즉 다시 말해서 환원이니까 대상도 같아야 되고 동사관계도 같아야 되네. 근데 맞거든. 즉 다시 말해서 species with superior quality of sleep should be after commercial day need in a shorter time 그랬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종인데 어떤 종들 더 뛰어난 quality of sleep, 잠의 품질을 갖고 있는 종들이 아마 모든 걸다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더 짧은 시간 안에 필요로 하는 모든 걸다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 얘기지. vice versa는 뭐라고? 전후 관계가 바뀌는 것이니까 앞에 내용을 전후 관계를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짧게 자도 잠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 얘도 될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 게 좋은 생각이긴 한데 문제는 that 이하라는 exception 예외가 나타났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닌 거야. 만약에 있다 치더라도 that 이하라는 예외가 생기면서 어떻게 됐어? 이것은 이 예외가 있는 상황 하에서 좋은 게 돼버리니까 뒤에 예외가 생기면서 애매해진 거야. 아니, 좋은 생각이야. 근데 뒤에 예외가 있네? 이런 느낌이라고. 예외가 있는 좋은 생각이니까. 그치. 뒤에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렇게 읽혔어야 된다고. 이 얘기예요. 그럼 봐봐.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됐어? 그 반대의 관계도 있더래. if, anything은 양념이야. 만약 이타 한들 하니까 이거 없어도 돼. 어떤 반대의 관계? Does that sleep more have deeper, higher quality sleep? 즉, 어떤 종들? 더 많이 잠을 자는 종들이 실제로 have deeper, higher quality sleep, 더 깊고 더 높은 품질의 잠을 자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실제로 더 많이 잤어. 그럼 길게 잤단 얘기잖아. 길게 잔다. 많이 잔다. 그치? 다시 길게 잔다, 많이 잔다. 얘들이 훨씬 더 높은 품질의 잠을 자더라는 거죠. 잠의 품질이 좋아지더래. 엥? 그럼 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결과가 어때? 품질 좋아요, 품질 좋아요인데. 시작 지점이 어때? 그렇지. 얜 짧게 잤어, 얜 길게 잤어. 서로 반대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오퍼짓이 나온 거지. 반대의 결과가 나왔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런 예외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읽었어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 그렇지. 그 다음 문단으로 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은 the way quality is commonly assessed in this. 자, 이러한 인베스티게이션 조사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앞에 나왔던 두 개의 이 사실. 얘를 A, 얘를 B라고 하자.
이 AB를 investigation으로 받은 거잖아. 그치? 이러한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온 다른 원인에서 시작되어서 같은 결과가 나온 서로 오퍼짓한 관계에 있는 상반된 조사들에서 assessed, 평가되어지는, 흔하게 평가되어지는 이 품질이 흔하게 평가되어지는 그 the way, 방식.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대요? Degree of responsiveness to the outside world and the continuity of sleep. 즉, 외부 세계에 대한 무반응성이라든가 아니면 잠의 연속성 이런 정도와 관련되어진 이러한 방식이 아마도 poor index야. 그러니까 poor라고 하는 거지. 잘못되고 빈약한 지침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NMVV 구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가 얘를 꾸미는 구조고. 얘가 전체 문장의 주어, 얘가 전체 문장의 동사인 거지. 당연히 poor하지. 왜? 상반된 결과가 나왔으니까 poor하잖아. 아, 그래서 poor라고 했구나. 즉, 진짜 생물학적인 잠의 quality, 어떤 잠의 quality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sleep quality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푸한 인덱스다, 지침이다. 근데 이 지침은 바로 어떤 지침인 거야? One that we cannot attain all the space. 이러한 모든 중에서 우리가 아직은 획득할 수 없는 그런 지침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게 되면. 아, 이 옆에. 그러니까 지금은 획득 못해. 미래의 어느 순간에 획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상의 흐름으로도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잠의 퀀티티, 양과 퀄티, 질 사이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이해가 근데 어디에 걸친, 동물의 왕국에 걸친 이해가 아마도 설명해 줄 수 있게 될 거야. 현재는 당연히 incomprehensible이잖아. 우리 comprehensible이 뭔데?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인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잖아요. 당연히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서로 반대되고 서로 포함한 거니까. 즉 잠과 시간의 어떤 sleep time differences, 잠과 시간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지도로 보이는 거와 같은 현재는 그렇게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현재는 이해할 수 없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미래의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끝나고 있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을 잡았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답이 좀 안 보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당연히 지금은 설명할 수 없죠. 왜? 서로 모순되니까. 이걸 미래 어느 순간에 설명해 주겠지. 우리가 언젠가 업테인 획득할 수 있게 되면 이런 흐름이었던 겁니다.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렵다고 보기엔 애매한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지시사항 것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문제를 좀 푸셔야 된다. 그리고 다우트하고 서스펙트는 좀 다른 말이다. 이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다음 강좌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